안녕하십니까, 액션철입니다. V9 패치 두 번째 업데이트가 나왔고요. 기존의 V9 버전 1번,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 두 번째 거 그냥 덮어서 영상처럼 받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처음 받으신 분들은 V9 시리즈 안 받으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받으시면 되는데요. 규정 거는 뭐 삭제하시고 받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은 V9 두 번째 버전 업데이트 패치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을 항상 안 보신 분들이 질문을 다시는 것 같아요. 영상 중간중간에 넘기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 다 들으셔야지 도움이 됩니다. 일단은 대회부터 전체 체크하시고 가져오시고요. 자, 이번 V2에도 터키 리그는 업데이트가 안된 걸로 보이고요.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에 없어요. 자, 영상 중간중간에 설명 들어가니까 꼭잘 들으셔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 거는 이제 팀 블로그에서는 NT랑 NTC 이거 먼저 골라서 체크하시면 됩니다. 맨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앞에 NT가 붙은 거랑 이제 쭉 올리시다 보시면 NTC가 있어요. 그것만 먼저 다 체크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를 하시고,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V9 버전 1번, 그 다음에 업데이트, 첫 번째 업데이트 받으신 분들은 지금 이 패치, 그냥 덮어서 씌워서 받으시면 되고요. 그 전에, 그리고 V9를 안 받으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받으시면 되는데, 꼬일 수도 있으니까 V8이나 뭐 V6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기존 거 삭제하시고 이렇게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 NTC랑 NT만 패치 받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패치도 위닝 팩토리에서 무료로 나눠드리는 패치고요. 당연히 이제 무료지만 위닝 팩토리 네이버 카페 카페 회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회원 가입 다 무료고요. 2021 버전입니다. 지금 받으시는 거는. 자, 첫 번째 패치가 끝났고요. 자, 두 번째 팀 가져오기에서 이제 NT랑 NTC 빼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데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네모 눌러서 쭉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? NTC 여기서부터 이제 쭉 밑으로 체크 해제하시고 NTC가 지나면 이제 NT가 보이죠?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 해제하시고 받으시면 되고요. 뭐 이강인이 없다, 뭐 울버햄튼의 황의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습니다. 패치 영상 후반부에 있으니까 끝까지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다 체크 두개다된 상황에서 확인 누르시고. 패치 진행하겠습니다. 이거 빨리 돌리는 거예요. 원체 길어요. 긴 영상입니다. 자, 패치를 받으셨는데, 나는 뭐안된것 같다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이제 위닝에 깔려있던
아니 풀스에 깔려있던 위닝을 전부 다 삭제하시고 새롭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규전에 왜 이렇게 꼬이고 어떻게 안 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솔직히 몰라요. 그렇게 되질 않아가지고 그 방법을 몰라요. 그냥 안 되면 삭제하시고 깨끗이 지우시고 새롭게 까시는 방법이 가장 편하고 가장 깔끔합니다. 저도 그 방법밖에 모르고요. 터키 리그 같은 거는 변방 리그라서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뭐 현재까지는 안 된 것 같고요. 앞으로 추후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, V9는 버전 1번과 업데이트 하나가 있고 이번 게 지금 이게 두 번째입니다. 당연히 유니폼이 추가됐을 테고 안 됐던 기존에 안 됐던 자 패치가 다 끝났고요. 기존에 안 됐던 유니폼들이 패치가 추가적으로 됐을 테고 뭐 로스터가 더 추가가 됐겠죠. 스쿼드 혹시나 안 됐던 항상 모든 건 5대 리그 중심으로 먼저 패치가 됩니다. 항상 자 울버햄튼 황희찬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해볼게요. 업데이트 R3 눌러서 업데이트 라이브 업데이트 끄고 페널바이체는 없어요. 김민재가 자 여기서 보시면 아다마 있죠. 아다마가 있어요. 지금은 원래는 희찬이가 있어야 되죠. 황희찬 황희찬은 사진이 없어요. 능력치 18이고 현재 사진은 없습니다. 이거는 패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코나미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. 근데 코나미에서 해주는 업데이트는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풀스에서는 용량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거기까지는 뭐 작업이 안 돼 있습니다. 저 다음은 스페인 리그 가서 지금 마요르카가 1분데 이건 지난 시즌에 그거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건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2부에서 뭐 끌어올릴 수 있어요. 개인이 끌어올려 가지고 1부에서 스페인 리그를 한다면 가능하고요. 그 부분은 자 쿠보 있죠. 자 이강인은 후보예요. 자 이강인은 피파보다 위닝이 더 잘 구현해 냈어요. 자 이렇게 있는 거 확인됐고요. 이제 패치 잘 하시고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만나겠습니다. 샘.